오늘따라 왠지 우리 반에 마흔 넘은 아줌마와 쉰 넘은 아줌마가 있습니다. 나만한 아들도 있고 대학생 딸도 있다는 아줌마들이 점심시간마다 밖에 나갔다 오더니 오늘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오총사, 우리도 끼워줘. 둘러앉은 우리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는 맨날 아빠표 볶음김치랑 계란말이만 싸오는 채은이 숟가락에 장조림도 얹어주고 밑에 물도 얹어줍니다. 이번엔 꼭 붙을 거야. 미란이 등을 토닥여줍니다. 공부하기 힘들지? 예린이 어깨에 가만 손을 얹습니다. 나를 보고 씩 웃어줍니다. 정우 머리를 쓸어내립니다. 아줌마들은 처음에 우리가 문제 알아서 비행 청소년이라서 학교에 안 다니는 줄 알았답니다. 우리와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며 우리를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제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꿈이 있는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이란 걸 알았답니다. 오늘따라 왠지 아줌마들 잔주름도 깨끗한 머리도 예뻐 보입니다.